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6월 18일 한 주 마무리하는 금요일 마감 방송,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의외로 어저께 미국 시장 조금 흔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강보합입니다만 0.09% 상승, 코스닥이 상당히 강하게 1.21%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자, 계속적으로 여러분들께 강조하고 있는 부분 뭐다? 그렇습니다. 자, 수급이 모든 걸 말해준다, 그렇게 말씀드려도 과언 아니에요. 자, 코스피가 신고가 갱신한 이틀 전을 보시면요,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고요, 이틀 전에는 기관 외국인 코스닥은 매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춤했고요. 자, 이번에 어떻게? 자, 반대로 어저께 오늘 기관 외국인이 쌍끌이로 코스피는 매도했습니다만 코스닥을 매수를 해주니까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수급이 중요하다. 그리고 코스닥은 이렇게 강한 상승 이후에 눌림목, 그리고 전고점 인근까지의 목표치도 나와 있는 부분이다.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코스피도 이제 신고가 갱신을 한번 했으니까요. 3266이 신고가권이었거든요. 자, 지키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제 코스닥이 한 번 더 치고 갈지 아니면 조금 주춤할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자, 바톤 터치하면서 코스피가 이제 또 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오늘 미국 선물 시장 보시면 뭐 크게 변동도 없어요. 최근에 디커플링 된다, 그런 말씀 드리고 있죠. 연동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자, 6월물은 오늘 만기이기 때문에 별 움직임 없어서 9월물을 펴놨는데요. 다우존스 선물은 60일이 이탈되는 모습이고요. 이거 빨리 올라타야 돼요. 다만 나스닥은 양호합니다. 선물로 기준을 보면요, 신고가 계속 갱신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자, 오늘 만기일이니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잘 살펴봐야 되겠고요. 주요 아시아 증시도 한번 같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아, 이거 잘못 적었네. 자, 상해 종합은 0.10% 하락이고요. 니케이는 0.19% 하락. 대만 0.41% 하락. 그리고 항셍이 어디 있죠? 항셍이 있습니다. 0.76% 상승한 그런 모습이고요. 자, 주요 종목들을 오늘 한번 챙겨보자면요, SK바이오사이언스가 보유수 333만 주 해제 소식에, 오늘 해제되는 날이거든요, 5% 급락. 그리고 하이브 BTS 신곡 버터, 호재의 외국인 매수세 7%대 급등하고요. 오늘 엔터테인먼트 상당히 강세 보였습니다. 자, 계열사 상장 이슈 많이 있는 카카오 시총 3위 굳히기, 오늘도 강세 보입니다. 네이버 4위와 격차 확대,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카카오엔터 줄줄이 상장 가속도. 그리고 오늘 김정은이 대화 대결 다 준비하고 있다, 한반도 정세 안정적 관리 첫 번째 대외 메시지 냈다, 이런 소식들 나오면서요, 남북경협도 양호한 모습 보였습니다. 자, 전광판 한번 보면서 또 챙겨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지지리도 안 가요. 지지리도 안 갑니다. 그와 반면에 LG전자는 그래도 양호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계 중에서는 LG전자가 가장 강하게 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 아직도 변함없습니다. 모든 추세 다 돌려냈으니까요. 눌림목 구간입니다. 오늘 같은 날 살 수도 있죠. 자, 셀트리온 삼행제도 어저께 셀트리온 제약 여러분들께 살 수 있다 말씀드렸고, 오늘 아침에도 살 수 있다 그랬습니다. 3%대 강한 상승세. 셀트리온 삼행제의 주가 흐름 누구보다 확률 높게 맞추고 있다. 여러분들 지나간 방송들 다 한번 챙겨봐요.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12만원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고, 그죠? 잘 안 빠집니다. 주가 상승할 가능성 충분히 있고요. 자, 이러한 부분들은 몇 번 강조했습니다만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이 코스닥의 시총 1, 2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추세가 확 열려있는 입장에서 그 1, 2위를 배제하고 가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매수 의견도 드린 부분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어저께는 SK 케미칼, 오늘은 셀트리온 제약. 자, 연이어서 바이오 종목들 여러분들께 소개한 종목들 잘 가고 있습니다. 오늘 못 산 분은 살 수도 있다, 그런 의견 또 드렸어요. 어저께 매수 의견 제시 위에 5%대 상승. 오늘은 좀 주춤합니다만 돌파 이후에 조금 주춤거린 거 별 무리 없어요. 이만큼 상당히 이격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상승폭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월요일도 약간 눌려준다든지 하면 사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난티, 로템, 현대로템과 같은 남북경협주, 아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발언 때문에 강세 보이고요. 자, 아침에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핀테크 잘 봐라, NH 한국사이버 열재 잘 봐라 그랬거든요. 날라갑니다, 그죠? 아침 방송을 돌려봐요. 5G 잘 봐라 그랬습니다. 5G 이제 완벽하게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RFHIC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고요. 연속 상승하고 있고요. 자, 이번에는 서진 시스템에 관심 한번 가져보겠다. 이것이 추세가 더 좋거든요. 서진 시스템이 RFHIC보다 더 추세가 좋습니다. 상승 추세 완전 돌려냈기 때문에 자, 눌려주면 관심 가져볼 필요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KMW는 KMW 오늘 좀 강하게 반등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강한 하락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서진 시스템과 RFHIC로 탑픽을 삼겠다, 그렇게 의견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챙겨봤던 하이브 전고점 강하게 돌파해내면서 스트레이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양호. 자, SK 바이오사이언스 보유수 물량 풀리는 날 5% 인근으로 급나가는 모습입니다. 자, 아난티 11%대 급등. 와, 다 돌려냈거든요. 저 다 돌려냈습니다. 이제 눌림목 주고 하면요, 최근에 또 골프 관련 상당히 또 이슈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아난티는 지금 상당히 좀 단기적으로 급등했습니다. 좀 조심해야 될 테고요. 조정 받는다면 현대로템, 현대 엘리베이 이런 종목들 조정 받으면 접근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좀 아쉬운 섹터는 조선, 철강, 건설 그리고 금융. 기존에 초강세 보였던 그 섹터를 조금 조정시키고 나머지 섹터를 들어올리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자, 그러나 시장이 양호하게 신고가를 만약에 계속 간다면요, 자, 나도 가자 그러면서 이제 좀 조정받고 난 다음에 이제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테니까요, 관심 한번 계속 가져볼 필요 있고, 자동차 관련주들 조금 주춤주춤하고 있습니다만 뭐 여전히 현대위아라든지 현대차 이런 종목들은 양호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니까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수도 가능한 권역입니다. 상승 눌림목, 재상승 가능한 권역이니까요. 현대차, 기아. 자, 관심 있게 보시면서 적당히 매수에 들어가도 괜찮은 권역들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조금 아쉬운 종목 하나, 그렇습니다. 신세계가 지금 이베이 코리아를 신세계, 그리고 그러니까 이마트, 네이버와 같이 인수 협상 우선권 갖는 것처럼 이렇게 시장에서 어느 정도 컨센서스를 이루고 있는데요, 명확한 답변들을 서로 하지 않습니다, 현재. 왜냐하면요, 자, 인수 대금이 좀 많다, 비싸게 인수한다 이런 이야기들 좀 있는데요, 게다가 휴젤 인수 소식도 풍문으로 들려오고 있으니 신세계는 그런 자금들 조달 내지는 좀 비싸게 사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들 때문에 좀 밀리는데요, 여기 직전 저점들, 여기 그리고 121의 지지권이니까 낙폭과대다, 일단 생각합니다. 반등 한번 나올 수 있다, 여기 구간은 매수 구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실제로 여기서 매수도 했고요. 자, 그래서 과연 추가로 더 빠질 것인지, 더 빠지면요 여기 인근은 더 사놓을 겁니다, 그죠? 신세계가 다른 악재도 없는데 그 하나만으로 이렇게 8% 가까이 빠졌거든요, 이틀 만에. 이거는 너무 낙폭과대예요, 그죠? 그렇게 한번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2차전지 상당히 또 강세 보이는 종목들 많죠. 자, 2차전지도 다시 돌아서는 그런 모습.
전반적으로 시장이 신고가 인근으로 가면서요. 아, 기존에 좀 강세 보였던 철강 조선 건설, 아, 그리고 금융, 항공 여행은 조금 쉬어가고요. 바톤을 이어받으면서 바이오, 그리고 5G, 그동안 좀 주춤했던 핀테크,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남북경협, 이런 섹터가 초강세를 보이는 2차전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 환율이 조금 급등하는 그런 양상이 있고요. 신고가 갱신 이후에 조금 주춤거리고 있는 부분은 미국이 지금 현재 FOMC에서 테이퍼링 이야기라든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 2023년 정도부터는 금리를 인상해야 되겠다. 자, 어떻게 보면 2023년부터 금리 인상한다는데요. 지금 2021년 아닙니까? 참, 그래서 그런 부분에 너무 민감하게 시장이 반응하는 건 아닌가. 물론 큰 부분이긴 해요.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시장이 이렇게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강하게 올라왔다? 그렇습니다. 팬데믹, 코로나19 때문에 무너진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유동성 공급을 지원금이라든지 그죠? 유동성 공급을 해서 이만큼 올라왔으니 이제 어느 정도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유동성 공급을 줄여나가는 게 지극히 당연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연준 의장 제롬 파월이 직접적인 언급을 조금 자제하고 주위에 있는 재무장관이라든지 연준 다른 위원들이 발언을 슬슬 하면서 예방주사처럼 슬슬 이제 돈 푸는 거 이제 좀 줄일 거다라고 살살살살 이야기하고 있는 정도인데 시장은요 반응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반응을 하니까 우리도 같이 그것에 발을 맞춰 나가는 건 맞는데요. 다우존스가 이렇게 밀리는데도 우리나라 코스피 신고가 갱신했고요. 코스닥은 오늘도 올라갑니다. 나스닥과 비교적 연동이 좀 많이 되는 경향이 있긴 해요. 신고가 인근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우리나라 시장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인데요. 이제 여러분들 잠깐 휴식하시고요. 자, 세일 이틀 남았습니다. 20일까지 3+1 3개월 결제하시면요 1개월 무료 지원해 드리는 세일, 이제 며칠 안 남았으니까요. 여러분들 잘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혼자서 하기 힘드실 거예요. 시장이 워낙 급변동하니까요. 그리고 물고기를 그냥 잡아서 갖다 드리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나 남의 도움 받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닥터케이를 코치로 삼으면서 그러한 물고기 주식 잡는 법 한번 공부해 보시면 어떨까 제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천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요 공부 한번 해보시죠. 즐거운 주말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닥터케이였습니다. 바이바이. I'm Dr.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